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슬픈 소식, 좀더 분노할 만한 그런 소식을 좀 가져왔는데요. 하여튼 이 세상에서 가장 악당이 누구냐? 인간이 인간을 사기치거나 뭐 죽이거나 하는 것도 나쁜 놈들이지만 동물을 죽이는 놈들은, 그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죽이는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야, 진짜 역물이지 않습니까? 하얀색 기린. 지금 전 세계 2마리 남아있던 기린이 중에 한 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밀렵꾼의 사냥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하얀색 기린이 나오는 건요, 유전적으로, 그쵸?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이런 하얀색 기린이 나오는 거죠. 예, 알비노라고 합니다. 알비노. 그쵸?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알비노. 알비노는 여러분이 뭐 인간한테도 나타나요. 그래서 흑인들 중에서 특히 흑인들은 알비노가 나타나는 확률이 되게 낮은데, 그 흑인 아이들이 알비노에 걸리면 흑인 어떤 데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는 흑인 알비노, 뭐, 알비노를 먹으면은 무슨 불치병도 낫는다 해가지고, 그죠? 사람을 잡아서 막 그런 악랄한 짓을 일삼는 그런 놈들도 있다고 하니까, 진짜 얼마나 이 무식함과 무지함이 진짜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번 이 보도를 볼게요. 문화일보에서 제가 기사를 가져왔고요. 진짜 사진 설명을 한번 볼게요. 케냐에 단세 마리만 존재하던 흰 기린 어미와 수컷 새끼의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수컷도 알비노네요, 특이하게. 근데 이게 지금 가족들 딱두 명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밀렵꾼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기린은 수컷 한 마리만 남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남게 됐다는 거죠. 새끼만. 너무 눈부시게 하얗다. 너무 아름답다, 그죠? 야, 진짜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신령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왜 죽입니까?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욕 나오네요, 진짜 이거는. 보호는 해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알비노는요, 하얀색이라서 쉽게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도 그냥 살기가 어려워요, 살아남기가. 그런데 그걸 또 굳이 잡아서 그걸 또 죽인다니. 나 진짜. 자, 전 세계에서 딱세 마리뿐인 케냐의 흰 기린 중두 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게 무슨 얘기야? 세 마리만, 이거 뭐야? 기린 두 마리가 밀렵꾼에 죽었다는 거네요. 그래서 세 마리 중두 마리가 죽어서 한 마리만 남았다는 건데, 나 진짜. 이거 얘네도 죽었다는 얘기, 둘다 죽었다는 얘기네, 그러면? 암컷 흰 기린과 그 새끼가 소말리아와의 접경지대인 케냐 북동부 가리사주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밀렵꾼들의 공격을 받아 숨진 채 발견됐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래서 이샤크 비니 히롤라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소 관계자들은 유전적 장애로 인해서 흰색을 띤 기린 두 마리의 사체가 오랜 수색 끝에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적 장애가 알비노라고 하는데, 멜라닌 색소라고, 여러분, 멜라닌 색소가 결핍되면 이렇게 아주 하얗게 됩니다. 관리인 모하메드 아흐메드 누르는 흰 기린들의 죽음은 이 희귀하고 독특한 종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들의 엄청난 타격이다. 보존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렇죠? 2017년 발견된,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발견된 건 또. 그래서 이 흰색 기린이 유명해졌고, 피부 세포 내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유전적 질환이다. 그래서 케냐 북부 지역은 큰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암컷 흰 기린이 수컷 새끼 한 마리를 낳아서, 그런데 이 수컷도 어미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흰 기린이 됐네요. 총 3마리 늘어났는데 2마리가 죽음에 따라서 흰 기린은 수컷 한 마리만 남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라도 좀잘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그냥 다른 건 바라지 않고, 뭐 새끼를 낳거나 이런 걸 바라지는 않고, 저는 그냥 무사히 자기 자연적으로 주어진 자기 그냥 수명만 다 하다 갔으면, 그죠? 그것만 했으면, 그렇게만 되게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케냐에는 약 2만 9천 마리의 기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밀렵과 서식지 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도대체 근데 기린을 왜 지금 밀렵을 하는 걸까요?
뭐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뭘 도대체 뭘 하려는 건가? 그죠? 아, 진짜 잔인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아, 참. 그래서 오늘 조금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엔 조금 또뭐좀 유쾌한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